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주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화장품 원료는 바로 펩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아미노산 있죠. 이 아미노산 두 가지가 붙으면 일단 펩타이드가 돼요.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어서 두 개가 되면 두 개의 아미노산이 붙었기 때문에 디펩타이드 또는 다이펩타이드라는 이름을 붙게 되고요. 세 개가 붙게 되면 트라이펩타이드, 그 다음에 네 개는 테트라펩타이드, 펜타, 헥사, 헵타, 옥타, 이런 식으로 몇 개에 붙는가에 따라서 펩타이드 앞에 그 숫자가 붙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그 종류가 많아서 실제로 어떤 펩타이드인지를 하나하나 밝혀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의 종류는 21가지고요. 그 21가지 조합 중에 하나, 또 21가지 조합 중에 하나, 또 21가지 조합 중에 하나면 무려 22 곱하기 1, 22 곱하기 1, 22 곱하기 1의 비율로 트라이펩타이드의 종류가 그 종류만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밝혀내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그 연구도 사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펩타이드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펩타이드는요,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호를 일단 받고 나면 그 세포 안에서는 특정 시그널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세포 분열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미백 쪽일 수도 있고, 뭐 주름 개선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시그널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어떤 세포에 툭 들어가서 세포의 신호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포가 알아서 잘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종류는 많지만 아직까지 그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 많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질 세포 내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이 깨지면 바로 펩타이드가 되죠. 그리고 펩타이드도 또 깨지고서 최종 마지막으로 되는 것이 바로 아미노산인 것처럼, 보통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민과 산 두 가지가 갖고 있는데, 아민은 플러스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산, 카르복실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 pH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어떤 플러스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활성화될 수도 있고, 동시에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좀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는 수분을 또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보습의 효과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펩타이드는 아까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지만 수분을 또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분으로서도 분명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바로 펩타이드들이 있거든요.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자, 표피 성장 인자 EGF라고 하면, 아, 이거는 각질 세포에 영향을 주는 성장 인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이 그렇게 붙어있지만 그 구조를 착 쪼개서 보면 이것 역시 바로 펩타이드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펩타이드가 아까 어떤 개수들이 있지만 그 개수들이 좀 비교적 조금 긴 경우를 올리고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게 되고요. 훨씬 긴 형태의 펩타이드를 폴리펩타이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EGF 같은 경우는요, 6054 달톤이고 그 다음에 53개의 아미노산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황이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세 군데가 탁 붙어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올리고펩타이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올리고펩타이드는 사실 우리가 합성해서 만들 수도 있죠. 왜? 아미노산의 배열만 잘 알면 그대로 하나하나 붙여놔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EGF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전자 재조합요법으로 해서 많이 또 생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완전히 하나하나 합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전자 재조합법으로 아주 그냥 많이 증폭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료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화장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때 바로 EGF 또는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보통 화장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신세틱
휴먼. 합성된 올리고펩타이드다라고 해서 SH 올리고펩타이드 1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다음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하면 리컴비넌트 휴먼 올리고펩타이드 1이라고 해서 RH 올리고펩타이드 1입니다. 그래,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사실은 그냥 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건지를 보게끔 하기 위함이고, 실제로 올리고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변함이 없고 결과물은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화장품에 들어갈 때는 아, EGF라고 적혀 있지 않고 이런 펩타이드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바르는 보톡스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이 바르는 보톡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바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이라고 하는 성분이죠. 자, 펩타이드가 몇 개? 헥사 6개가 붙어 있고요. 그 앞에 아세틸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등록된 번호에 따라 가지고 뒤에 번호가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 이름만 보더라도 아, 이게 펩타이드 중에 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상처가 탁 났어요. 상처가 나면 표피만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진피도 상처가 나죠. 진피에는 가장 많은 세포가 바로 섬유화세포가 되고요. 이런 섬유화세포에서는 진피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생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FGF, 즉 뭐냐면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라고 해서 이런 섬유화세포를 자극시켜주는 성장인자가 탁 들어가면 아, 이 받자마자 바로 섬유화세포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상처가 난 부분들이 메워지게 되는 거죠. 자, 표피는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EGF 같은 성분들이 바로 이 각질세포에 착 영향을 줘서 이 각질세포에서 분화를 일으키고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져서 빠르게 이 상처가 싹 메워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재생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하나에 있는 성장인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성장인자들이 나오면서 염증도 완화시켜줘야 되고 여러가지 세포 자극들도 필요하고 뭐 이런 등등등 아주 복잡한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상처 재생이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로스펙터라고 하는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런 상처 회복이나 재생 목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펩타이드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주고 그 세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 펩타이드에 대한 큰 개념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펩타이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